역시 여길 줄 알았어. 역시 여기군. 여기였어. 야, 나갔을 때 여기 맞나? 우와, 여기서 우리 콘서트 했구나. 모인 곳이 다들 우리 모두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. 맞아, 나까지 딱 13명 첫 번째 제대로 그냥 여기야. 오! 와, 와 대박! 오! 와, 와 대박! 여자친구 만나기 전 느낌. 여자친구 만나기 전 느낌! 아, 권수령 머리 봐! 아, 뭐해, 도겸아! 누구야 누구? 와, 형 진짜 어리다. 와, 아, 권순영. 이거 뭐야, 초밥이야? 아, 왜 저렇게 만든 거야? 왜 저렇게 만든 거야? 와, 아, 정말. 아, 네, 이번에 저 제 지금 이번에 저 그만. 아, 제발. 야, 나 소름 돋는다 진짜. 와! 아, 여기 X 소리대야. 맞아. 야, 제 저기 짧고 굵다 이거. 야, 이거는 두 번 다시 오빠 이거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. 야, 되게 애됐다 오샤. 아, 애됐어? 이 영상 내가 중국에서 진짜 엄청 많이 봤어. 아, 진짜? 그래서 나한테 그때 연예인이야, 나한테. 아. 다음 거 틀어주세요. 와! 진짜 하지 마! 하지 마! 하지 마! 하지 마! 다음 거 틀어주세요. 와! 하지 마! 진짜! 아, 진짜 하지 마! 하지 마! 하지 마! 하지 마! 제발! 오, 잘생겼어! 오, 잘생겼어, 잘생겼어. 아, 제발! 이거 뭐야? 저기서 말려! 아! 아! 멋있다! 뭐 멋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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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! 야, 대박! 아, 진짜 못 봤어! 야, 너 뭐 하냐? 아, 느낌! 너 뭐 하냐? 야, 클래스 뭐야, 저! 야, 클래스 뭐야, 저! 와, 형 춤 되게 잘 춘다. 와, 형 춤 짱이다. 야. 이게 데뷔 티저 이런 거였나? 데뷔 티저였어. 그렇지, 데뷔 티저. 그리고 그날 우리 자켓 촬영도 찍었어. 맞아, 맞아. 이게 뭡니까? 우리 저거. 아, 진짜 그만 보고 싶은데 뭔가 아쉬워. 또 있어? 또 있어요. 아, 사진이네. 아, 사진이네. 아낀다. 아낀다. 엠카 첫방 아니야? 이게 첫방, 첫방인 것 같은데? 와. 아, 데뷔 때가 생각이 나는구만. 정한이 형 저때 연습생이 연장이라고 생각했어. 나는 거의 한 3년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어. 뭔가 데뷔를 막 실감하고 그런 느낌이었어. 쫙 이어져 있는 느낌? 저 때는 계속 연습실 갔었어. 저 쉬는 날에도 갔잖아. 난 이때 너무 힘들었어. 힘들었는데 많이 설레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. 우린 연습생 때부터 그랬는데 뭔가 저 때도 한 무대 한 무대에 진짜 목숨 걸었던 것 같아. 맞아. 진짜 목숨 걸고 했어. 만세네. 나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? 난 저때 진짜 즐거웠는데 약간 저때는 진짜 계속 올라가는 일만 있었잖아. 그래가지고 뭔가 부담 없이 되게 맞아.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만 했던 것 같아. 근데 뭔가 이 사진이 되게 청춘이라는 단어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?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. 난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만세로 컴백을 했었는데 처음 보여준 거니까 맞아, 진짜 열심히 딱 했는데 네 연습도 빡스 진짜 열심히 맞아. 팬분들은 응원법도 모르고 그냥 응원만하러 온 거야. 난 이거 치고 나갈 때 나도 1절 사람들이 그 눈이 다 동그래지는 게 커지는 게 보이잖아. 딱 느껴지면서 다 죽었어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때 소름 돋았어. 맞아, 있었어. 이때 나도 춤추는 내가 소름 돋고 지금 그때 영상 보면은 직캠 보면은 와 막 진짜 추억이다. 어? 와우. 와, 이때다. 그날이다. 이때. 형이 말한 그날이다. 내가 말한 그날이다. 다 몰려 있대. 패기 와, 패기. 와. 와, 텐션이 야, 진짜 대박이다. 야, 이 표정 연기 와. 점프한다.
진짜 잘한다. 왜 이렇게 잘해? 와, 연기하는 거 봐. 야, 이거 우리 이거 여기 환호성 들어야 돼. 저 팬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. 난. 대박이다. 너무 잘 맞는다. 이야. 너무 잘한다. 2015년에 세븐틴이 이겨라. 아, 미션이. 완세를 하야. 미션이. 질 것 같은데? 자신이 없어요. 야, 저게 우리인데 뭔가 나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진짜. 약간 뭔가 그래. 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너? 우리가. 우리가 더 멋있을 수 있어? 하면 할 수 있지. 멋있긴 지금이 더 멋있을 거야. 지금 더 멋있지. 조금 내공이 저 때보다 쌓였으니까. 아, 해보자. 그럼 바다 보자.